네이로 탐정 코난이죠. 는 변호사죠. 역전재판 1,2,3 나루워더 셀렉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시리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수밖에 모릅니다.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갖고, 목이 많이 상해갖고 8월 3일 오전 9시 47분. 긴장되네. 나라 아타칸! 어머나! 내 이름은 나루호도 류이치, 줄여서 나루호도. 3개월 전에 신참 변호사가 되어 오늘은 처음 법정에 서는 날이다. 아파트의 한 집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되었다. 체포된 자는 불운하게도 그녀 사귀고 있었던 남자. 야하리 마사시, 나와 어제부터 단짝 친구다. 사건 뒤에는 역시나 야하리 라 불려온 지 올해로 23년, 23살밖에 안 돼? 웬일인지 언제나 시끄러운 트러블에 말려드는 체질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쁜 건 인석이 아니다. 단지 심각하게 운이 없을 뿐. 8월 3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장수 끝대요! 지금부터 야하리 마사시의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재판은 살인사건인데 피해자 이름을 말해보십시오. 잊어버렸다! 이름이 뭐였지? 나를 어떻게 정말 뭐냐가! 피해자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까? 깜빡 잊은 것 뿐이에요. 정말 뭐야다! 야, 하니쿤, 당신은 최근에 피해자에게 차였다죠? 뭐라고 막! 금색이 최고의 그분에게 무슨 당치도 않는! 벌써부터 목이... 그녀는 모델이었지만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스폰서가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 그녀는 그들로부터 매일 돈을 지원받으면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브레크! 피해자인 다카비 미카시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데스,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죠? 야, 하리군, 나를 어떡한! 이 질문은 대답 못하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지? 대답 못하게 한다. 안하네? 아, 씨발.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인 아파트에서 신문 구독을 건의하고 있었더니 아마는 호시오 씨를 입정시켜 주시옵소서. 똑같다. 신문 구독을 권유하러 다니던 도중에 한 집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요. 남자는 당황한 듯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 그 집을 살짝 들여다보았었죠. 그랬더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어떤 여성의 뒤통수가 깨져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죽어있더라고요. 전 혼비백산에서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전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했습니다요. 하지만 그녀의 집 전화가 불통이어서. 그래서 정말 집을 못 들어갔는데 전화가 불통이라고? 그래서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했었지요.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오후 2시? 4시부터 5시 사이. 어? 이승! 시신을 발견한 것이 2시. 틀림없습니까? 네, 2시였었죠. 분명히.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군요. 이 회복기록 데이터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오후 4시 이후입니다. 2시에 사체를 발견한다는 것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째서 2시간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오? 그간 사소한 일입니다. 단순한 착오로서. 아가를 모시오. 야마노씨, 어째서 사체를 발견한 시간을 이 2시라고 말해줘? 들은 게 아니고 봤던 거라고? 현장에는 탁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흉기는 이처럼 장식품입니다. 이것이 어디가 시계란 말입니까? 너 대체 뭐야? 아까 잘난 것처럼! 예만없이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나 봤다고! 그 탁상 시계야! 재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시죠, 박박이 씨? 이 장식품은 증인 말대로 실은 탁상 시계입니다. 껄껄껄껄. 목이 스위치 기능을 해서. 이게 시계야? 흉기는 사실 탁상 시계였다는 것이군요. 어떻습니까, 나루호도쿤? 뭐야, 어떻게 알아, 씨발 이거를! 야마노 씨의 증언에 이제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있어! 재판장님, 큰 문제 남아있습니다. 저 장식품이 시계라는 걸 알려면 실제로 만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죠.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당신은 그날 현장인 집안에 들어간 겁니다. 뭐라고? 난 몰라 그런 거! 맞아, 그 탁상 시계를 비닐에 가게 한 건 바로 당신이었어. 당신을 때렸을 때 그 충격을 그 시계에 올린 거야! 당신은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정수가 씨야, 빡빡이 씨, 막아야 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다니. 말이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증인의 얼굴을 봐주십시오. 저렇게 생긴 얼굴이 증거입니다.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무사히 끝나다니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난 어떡한 해냈군요. 축하해요. 아니 저기 뭐랄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어머 평신인가? 에 어이 널 구해준 건 나라고. 아 맞다 이거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잠깐만 흉 어머 시발 이거 흉기를 아니 사람을 후라치대 쓴 그거를. 에 실은 이거 제가 그녀를 위해 만든 시계입니다. 그녀와 제 거를 두 개로 만들었거든요. 어머 유품인 내가 가지라고요? 또라이씨? 그렇군요. 그럼 기념으로 저를 잘 받겠어요? 아 이걸 가져간다고? 이렇게 내가 맡은 천사권은 막을 내렸다. 야 할인 녀석 역시 신고가 최고야만 연발할 뿐. 그 생각하는 사람 시계 말고는 의비를 줄 생각. 아 뭐야 쓰레기인데? 그리고 그 시계는 다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뭐야 옛날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 뭐야 그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수사 지휘를 맡은 이코노미 형사. 본관의 이름은 이코노미 게이스킨다. 관련자 이코노미 형사 먼저 사건에 대한 설명 부탁하지. 예 그럼 변면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체는 창가 쪽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 사인은 둔기로 대가리 뚫었다. 본관은 예 용의자를 확보한 후에 이 두 눈으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체 바로 옆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확실하게 피로 마요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피해자는 죽기 전 범인의 이름을 다잉 메시지한 것이죠.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 어떻습니까? 이것이 틀리면 증거입니다. 존나 웃긴 아가리 아가리. 공간에 용의자 확보한 후 이 두 눈으로 현장을 조사. 시체의 바로 옆에서 매물을 발견. 확실하게 피로 마요이. 화학 분석 결과 이 피는 피해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잠깐만 즉사했는데 어떻게 피로 뚜따뚜로 하냐고. 즉사인데 메시지를 간다? 이거는 아가리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이코노미 형사, 이 메모 피해자만이 절대로 메모를 남길 수 없다고요. 둥기구간 일격으로 대가리 뚫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특급원님 맞는 말? 뭐야 병신인가?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여세요! 분명 변호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사한 사람이 대세지를 어떻게 남겨 씨발 여기다가. 그럼 다음 증인을 부르도록 하지. 살인은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한 비극의 소녀를 여기에. 아가리! 그럼 신의 입장이시죠. 우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뭐야?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 아야 증인 나온 건 본인이 아가리 하세요. 증인도 함부로 윙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밤 9시쯤에 일이었어요. 오미오 창밖을 봤어요. 그랬더니 허걱스 머리 긴 여자가 습격당하고 있더라고요. 습격한 사람은 물론 피고석에 있는 저 꼬마예요. 여자는 공격을 피해 도망쳤어요. 저 아이는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일격을 크흡. 마지막 일격? 대가리 한번 뚫다였는데? 그리고 여자가 꼼짝도 안 하더군요. 이상 오미오가 본 건 여기까지. 뭘 본 거야 병신 새끼. 오메오 나 확실히 봤어요. 그냥 사소한 건 얘기해도 소용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정인 목격한 것을 똑바로 씨발 얘기하세요 씨발. 죄송합니다. 오메오 반성할게요. 오 알았습니다. 아 하면서도 웃기네. 아 씨발 아 이거 캡 키고 있지. 아 좆같네. 아 자 이번엔 어떤 변명을 할 겁니까? 아니 이제 변명할 거리가 다 떨어졌을까나요? 오? 오? 어머나 오! 정말 뭐야 안따 이 삐죽삐죽 먹으리야. 그래 시겠다 어찌든 상관없지나. 저 코미디 양지씨야 어서 사연시켜버리겠게.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 그 씨발 나도 아가리를 못하겠다 씨발. 저거 뭐니? 증인 냉정을 아가리 아가리! 아 정말 씨발
어머나 아 씨발 좋다 제꺼 한번 했나봐요 씨발 정인 당신은 어쨌든 흉기가 시계란 거 알고 있었습니까? 에 씨발 안가려 하겠습니다 아야스토 마요의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배정합니다 아가리 아이 하루로 안 끝났네 아... I want to boom da boom da hey hey boom